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며 꿈을 이루시길 빕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최신 소식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중국이 3라운드에 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축구의 수준이 여전히 정체되어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을 포함해 톱시드를 차지한 팀들에게는 분명 매력적인 자산이 될 것입니다. 한국의 3강에게 패하는 것은 중국이 월드컵에 참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니라고 자랑하는 중국에게 암울한 미래를 암시합니다. 반면 한국은 월드컵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큰 팀입니다. 다만 한국이 3차 세계예선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히딩크 감독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중국의 경기를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한 한국 축구의 방향이 외신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경기 이후에도 중국 팬들의 무례한 행동은 계속되었습니다. 영국 언론 매체 BBC는 중국 팬들의 열악한 시민의식을 지적했습니다. 토트넘의 주장이자 한국의 주장인 손흥민은 모두의 응원에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중국전에서 받은 응원과 격려는 정말 최고였고 여러분 덕분에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습니다. 시즌 내내 함께해준 팬분들 덕분에 잘 버텼습니다. 그는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새 시즌이 시작되면 긍정적인 에너지로 팬들을 만나겠다며 팬들에게 감사 인사와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중국 팬들은 이날 경기에서 큰 활약을 펼친 손흥민에 대해 원한을 품고 혹독한 비난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팬들은 손흥민에 대해 매우 가혹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한국 대표팀 홈구장에서 한국 팬들을 집단적으로 모욕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할 행위입니다. 히딩크 감독은 이번 경기에 대한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는 중국이 전체 파울수에서 1위라는 불명예를 겪었고 아시아 월드컵 예선에서 최악의 팀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중국의 플레이 스타일은 과거에 머물러 있으며 3차 예선에서는 중국이 모두의 행운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월드컵 본선 진출을 위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감독이 필요합니다. 현재 한국 대표팀은 매우 매력적인 전술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손흥민의 존재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시안컵에서의 패배를 생각하면 다가오는 3차 예선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이 톱시드를 받았지만 카타르를 비롯한 아시안컵 우승팀은 여전히 강력한 경쟁 상대입니다.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체제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 대한축구협회는 수직적인 구조를 갖고 있으며 건설적인 대화가 필요합니다. 한국 축구는 서로 경쟁하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적이 부진하면 과감한 인사교체가 필요합니다. 축구연맹은 수평적 구조로 전환해야 하며 변화가 성공하면 협회는 이를 수행해야 합니다. 나는 한국이 월드컵에서 다시 우승하면 기적을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히딩크 감독은 한국이 손흥민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싱가포르전에서 뛰었던 최전방 공격수와 스토크시티의 배준호에게도 더 많은 출전 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3차 예선에서도 중국이 모두의 행운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중국의 3차 예선 진출은 다른 팀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대한축구연맹이 바뀌면서 손흥민이 행복하게 축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대표팀의 활약도 기대됩니다. 다음 팀 코치가 누가 될지 궁금하며 한국 축구의 전술적 변화를 지켜보는 것도 주목할 만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영상 제작 과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국이 3라운드에 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축구의 수준이 여전히 정체되어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 경기였지만 한국을 포함해 톱시드를 차지한 팀들에게는 분명 매력적인 자산이 될 것이다. 한국의 3강에게 패하는 것은 중국이 월드컵에 참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니라고 자랑하는 중국에게 암울한 미래다. 그에 비해 한국은 월드컵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큰 팀이다. 다만 한국이 3차 세계예선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컵, 월드컵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이러한 전술이 필요합니까? 과거 한국을 월드컵 4강으로 이끈 히딩크 감독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한국의 경기를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이번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한 한국 축구의 방향이 외신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과의 경기 이후 경기가 끝난 후에도 중국의 무례한 행동은 계속됐다. 영국 언론 매체 BBC는 중국 팬들의 열악한 시민의식을 지적했다. 토트넘의 주장이자 한국의 주장인 손흥민이 모두의 응원에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중국전에서 받은 응원과 격려는 정말 최고였고 여러분 덕분에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습니다. 시즌 내내 함께해준 팬분들 덕분에 잘 버텼습니다. 그는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새 시즌이 시작되면 긍정적인 에너지로 팬들을 만나겠다며 팬들에게 감사 인사와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토트넘과 마찬가지로 한국 팬들에게도 긍정적인 반응이 쏟아졌다.
그리고 중국 팬들은 이날 경기에서 큰 활약을 펼친 손흥민에 대해 원한을 품었고 손흥민의 글을 통해 혹독한 비난을 퍼붓기 시작했다. 중국 팬들은 손흥에 대해 매우 가혹하다는 평가가 많다. 민은 경기장 안팎에서 지나가는 돌을 씁니다. 한국 대표팀 홈구장에서 한국 팬들을 집단적으로 모욕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할 행위이다. 배임을 당하고 있는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분명히 뻔뻔한 얼굴을 보여주는 행위임과 동시에 이를 판단하는 것은 동정심을 갖고 있는 후진국의 면모를 반증하는 것이다. 히딩크 감독은 이번 경기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항상 한국 경기를 지켜보던 것도 사실이고 예선에도 관심이 많았는데 중국이 전체 파울수에서 1위라는 불명예를 겪어야 했다. 경기, 경고, 퇴장 즉 아시아 월드컵 예선에서 최악의 팀이었다. 매너가 좋지 않아 중국을 선택한 것 같아요. 한국 대표팀이 그러지 못한 점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런 팀을 상대로 부상이 있었다면 중국의 플레이 스타일은 과거에 머물렀고 3차 예선에서는 중국이 모두의 행운이 될 것이 분명했다. 반대로 한국에 많은 기대가 쏠린 것도 사실이다. 이 경기에서 내 생각에는 월드컵을 보면 현재 한국 대표팀에는 내가 이끄는 멤버들에 비해 뛰어난 실력을 갖춘 선수들이 많다. 팀의 가치를 높이는 손흥민의 존재가 좋은 예다. 한국이 월드컵 본선 진출은 어렵다. 하지만 최근 아시안컵에서의 패배를 생각하면 다가오는 3차 예선을 잘 준비해야 한다. 한국이 톱시드를 받았지만 카타르를 비롯한 아시안컵 우승팀은 아직 남아있다. 팀의 수준이 높아졌으니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월드컵에 진출할 수 있었던 것은 감독님의 영향이 아니라 선수 개개인의 능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잠시 코치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국가대표팀은 경쟁을 해야 하지만 다가오는 3차 예선과 궁극적으로 월드컵 본선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감독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 대표팀은 참고로 월드컵, 토트넘 예선전 등 매우 매력적인 전술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핵심은 한국 대표팀도 손흥민을 기용한다는 점이다. 토트넘의 최근 경기를 보면 얼마나 효과적인가. 점, 해리 케인 못지않게 수비수들을 괴롭히는 동시에 손흥민의 폭발적인 페이스는 이로 인해 만들어진 공간을 많이 활용해 상대 수비수들을 무너뜨렸다. 마찬가지로 한국 대표팀에도 이런 공격수가 필요하다. 최근 경기에서 이런 유형의 선수를 찾은 것 같아요. 그리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감독이 필요한 이유는 한국에는 이제 막 국가대표로 발탁된 젊고 유망한 선수들이 많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배준호를 적극적으로 영입하고 현재 K리그에서 뛰고 있지만 이전에 한국 대표팀에서 뛰었던 이승우도 영입해야 한다. 손흥민부터 시작해서 필요하다. 배준호, 이강인 등 창의적인 선수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있다. 코치의 임무는 젊고 유망한 선수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이번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행정체제 개선이 불가피해 보인다. 사실 현재 대한축구협회는 수직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좋은 의견을 나누고 한국 축구를 홍보하겠습니다. 발전을 위해서는 건설적인 대화가 필요합니다. 한국 축구는 서로 경쟁해야 잘할 수 있다. 성적이 부진하면 과감하게 그런 인사들을 빼내야 한다. 축구연맹은 수직적 구조가 아닌 수평적 구조로 전환해야 하고 변화가 성공하면 협회는 이를 수행해야 한다. 나는 한국이 월드컵에서 다시 우승하면 기적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 히딩크 감독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이와 관련된 실제 해외 댓글을 살펴보자. 한국과의 경기에서 중국 관중의 영상을 보는 것은 괜한 일이 아니면 중국의 모든 것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경기장 안에서 손흥민을 야유했다. 손흥민의 개인 인스타그램과 욕설에는 타인을 존중할 줄도 모르고 세계적인 축제인 월드컵에 출전하려는 욕심이 차갑게 언급되자 양심과 시민의식이 뒤처지고 있다고 믿는다. 중국 수준으로는 예선에서 바로 탈락했지만 결코 결승에 진출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히딩크 감독이 말했듯 한국은 손흥민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싱가포르전에서 뛰었던 최전방 공격수만이 중국전에 선발로 나서 더 많은 골을 넣게 되고 스토크시티의 배주호에게도 더 많은 출전 시간이 보장된다. 3차 예선에서도 알겠지만 돌이켜보면 중국이 모두의 행운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중국이 3차 예선에 진출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팀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다. 대한축구연맹이 바뀌면서 손흥민이 행복하게 축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게다가 한국 대표팀의 활약도 기대되는 게 사실이다. 다음 팀 코치는 누가 될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한국 축구의 전술적 변화를 지켜보는 것도 주목할 만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해외에서도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마음에 드셨다면 무료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영상 제작 과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